반갑습니다. 박재열입니다. 우리 이제 2022년도 차량 손해사정사 자동차 구조원리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은 수업은 우리 이제 기본 교재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이제 기본 교재 가지고 수업을 할 거고요. 교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앞쪽에 이제 목차가 쭉 이렇게 이제 잡혀져 있을 거예요. 목차가 이렇게 쭉 잡혀져 있는데 쭉 넘기셔가지고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챕터 이제 14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고 자동차의 정비 이론과 실무 이렇게 해서요. 요 내용이 있는데 요 내용은 일단 우리 지금 기본 강의 때는 수업을 하지 않고 요게 이제 약간 뭐 이제 사고 해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판금이라든지 도장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수리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요런 부분은 저희가 약간 그 수업이 진행을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핵심 정리할 때 저희가 이제 수업을 요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은 수업의 이제 기본은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제 한번 보시면 내용이 나오는 건데 일단은 지금부터 이제 우리 기본 강의 관련돼서 뭐 차량 쪽으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쪽 자동차 쪽이나 이제 기계계열 쪽으로 이제 전공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이쪽하고 전혀 이제 무관하게 아니면 또 학생분들 뭐 내가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일단은 기본 강의에서는 뭐 라이센스가 있는 분이시든지 아니면 차량 쪽으로 기계 쪽으로 뭐 그분하고 상관없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을 쌓아가가지고 이제 심도 있는 내용까지 일단 기본 강의에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 수업을 진행할 때 지금 현재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기본 강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동차라든지 뭐 그쪽 부분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과 이제 리와인드 또는 리마인드를 하는 과정, 우리 뭐 핵심 정리 또는 이제 문제풀이 이렇게 이제 수업을 또 이제 하나의 이제 과정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이 이후에 또 일단은 핵심 정리했을 때는 기존에 배웠던 내용이라든지 이제 기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교재 없는 내용도 이제 일부 좀 많이 이제 다뤄볼 거고 이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풀이로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모의고사 또 이제 과정을 거쳐서 내가 현재까지 배웠던 부분 또는 내가 학습하고 습득했던 지식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쓰는 과정 그래서 이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 부분을 우리 답안지에다가 이제 쓸 수가 있는지를 이제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해서 수업이 일단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 지금 우리 손해사정사가 1차는 이제 객관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2차는 서술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주관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기존에 내가 이제 뭐 자동차과를 전공을 하든 뭔 요쪽으로 이제 기계계열을 전공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기사나 산업기사나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하실 때 다 객관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시다 보니까 내가 산업계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쓰는데 굉장히 또 제약이 있으세요. 제약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쓰는 걸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 객관식에 이제 너무 특화되게끔 우리가 이제 여태껏 이제 크면서 이제 학교에서 계속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좀 쓰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좀 전에 서두에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 이제 교재가 이제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14 강의 있는 챕터에 있는 내용을 우리 핵심 정리할 때 일부 이론 교육하고요. 이론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를 하면서 이제 문제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뭐 커리큘럼상 이제 기본 강의에서 좀 강의 수가 좀 많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 때 이제 최대한 어느 정도 학습을 하시고 그 부분 가지고 이제 점검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시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내가 경험해 보신 분, 이게 시험을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저희가 이제 2차 과목이 이제 두 과목이잖아요. 자동차 이제 대물 이론하고 이제 우리 자동차 차량 구조 정비인데,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조금 나은 게 이제 우리 지금 이 얘기하고 우리 보험사에서 대물 직원, 우리 자동차 쪽으로 이제 대물 직원들이 하는 업무가 이제 거의 이제 이론 또는 이제 실무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바운더리가 이렇게 있어요. 어느 이제 쉽게 말하면 범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자동차 구조 정비 같은 경우에는 요까지만 범위입니다 라고 이제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도 보면 최근에 한 뭐 출제자분들이 이제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막 들쑥날쑥해요. 이제 뭐 너무 이제 기본기를 여쭤보는 문제가 나오는가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아예 이제 최근에 완전 신기술을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솔직히 이제 강사 입장에서 조금 이제 어디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학습을 해 드려야 될지도 굉장히 좀 고민해요. 무작정 범위만 넓게 한다 그러면 학습을 하기가 굉장히 또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학습을 하실 때 가장 기본에 이제 충실을 하고, 내가 저 기본도 없는데 막 저기 것 뺐다가 더 어려운 걸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학습을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이제 우리 가정에서 어느 정도 기본기를 충분히 다지고 내가 어느 단계에 어느 레벨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본인들이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을 한 번씩 드릴 거예요. 뭐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신기술의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뭐 언론에 좀 이야기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관연도 문제에서도 이제 많이 나왔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적인 부분, 우리 자꾸 이제 최근에는 우리 자동차가 다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기름을 때우는 내연기관을 이용을 하는 이제 연료를 때워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이는 방식에서 전기를 이용한 우리 전동화가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우리 최근에는 우리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전동화가 굉장히 지금 많이 이제 순간적으로 최근에 이제 짧은 기간 안에 이제 자동차들이 이제 전동화를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최근 또 문제를 기출 문제를 보더라도 그쪽 관련된 문제들이 꽤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이제 기본 교재에는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내용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답안지를 쓰실 수 있게끔 준비를 이제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은 제가 이제 보면 이제 PPT 이제 자료가 있고요. 제가 이제 뭐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이제 내가 만지고 뜯고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요 PPT로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부분, 집중적으로 일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가지고 이제 좀 도움을 드리고, 요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제 자료로 업로드를 또 시켜 드릴 거고요. 핵심 정리할 때는 또 추가적인 이제 뭐 그런 이제 핸드북 형식으로 이제 프린트본을 날아 드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다른 이론하고 조금 다르게 내가 이제 학습을 하시기가 이제 조금 편한 내용이 편하게 이제 하시려면 이제 많이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두고, 특히 좀 남자분들은 뭐 자동차에 대부분은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실 거니까 아 요게 요거였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많이 보시고 뭐 본인 차들 이제 본인도 한번 열어 보시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론 수업하기 전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모든 학문들이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왜 어렵냐면 처음에 내가 어떠한 것을 시작을 할 때는 그들만의 쓰는 전문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 용어가 좀 꽤 많이 나올 거고, 그렇죠? 우리 이제 뭐 1차 시험 준비할 때도 뭐 보험업법이라든지 보험계약법이라든지 그쪽에 이제 법률 용어 관련된 부분. 그러면 내가 이제 법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단어들이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아 이거 왜 이리 어려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평상시에 쓰지 않던 단어 또는 용어들을 쓰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접할 때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제가 이거예요, 저거예요, 요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아 얘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바퀴예요, 타이어예요, 휠이에요, 뭐 앞쪽에 있는 보닛이에요, 범퍼예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쉽게 학습이 되시게끔 이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희 시험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술식의 시험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제 구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장치에 대해서 물어봐요. 장치. 이 자동차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기계의 하나의 종류잖아요. 뭐 기계로 따지게 되면 뭐 비행기도 있을 거고 탱크도 있을 거고 기차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부분 중에 하나. 그러면 이 자동차가 전체적인 장치입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시스템. 그렇죠. 시스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어를 아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용어에 관련된 부분, 용어에 관련된 부분, 그 용어들이 우리말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이게 다 외래어가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도 알고 계셔야 되고 다른 영어로도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치라 했어요. 근데 영어로 하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살짝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가게 되면 우리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브레이크를 우리나라 말로 이제 뭐 한자로 하면 제동장치라고 해요. 그러면 시스템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동장치가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같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문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신기술 같은 거 이제 많이 나온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신기술이요. 갑자기 없던 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없던 게 이제 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옛날에는 우리 마차가 끌던 거를 마차에서 말을 없애고 이제 엔진을 얹어가지고 이제 마차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한 게 우리 자동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자동차가 말이 없이 엔진을 얹었기 때문에 이게 신기술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말로 끌었을 때는 운전자가 말을 막 때려야 돼요. 막 두드려 패야지 말이 움직였는데 그럼 두드려 패는 거를 안 하고 말을 채찍질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쓸 때 서술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뭐 예를 든다면 자동차에 대해서 뭐 서술하시오. 우리 아직 뭐 배우지는 않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답안지를 쓸 때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이제 뭐 개요라든지 뭐 처음에 이제 정의라든지 자동차는 뭐 예전에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전에 마차가 말을 끌고 있던 부분을 말이 이제 힘을 대신해서 엔진이라는 걸 써가지고 엔진이 뭐 기름을 어떻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자동차입니다. 개요가 이제 쭉 이제 서술이 가능해요.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예에 대한 특징이에요. 특징은 보통 이제 뭐 장점이라든지 이제 단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장점은 뭐겠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채찍질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그러한 어떤 장치들이 있으면 운전만 하면 돼. 그러면 기존에 비해서 뭔가 좋아진 게 장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제 서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요. 단점 같은 경우는 말이 있을 때는 그렇게 환경적으로 오염이 별로 없었어. 근데 이제 기름을 때우다 보니까 똥꾸녕으로 계속 매연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한테도 안 좋아지고 환경한테도 안 좋아져. 그러면 뭐가 돼요? 단점이 되는 거예요. 단점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뭔가를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부터 쭉 해가지고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아, 얘가 신기술이 나오거나 아니면 기존에 뭔가가 조금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면 항상 기본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장치에 대해서.
기본 장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뭔가 내가 이걸 썼으니까 불편하니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에는 파워 스티어링, 파워 핸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팔뚝이 있다만한 사람 아니고는 차 대형 트럭을 덤프트럭을 움직이기가 힘들었어요. 옛날에 보면 덤프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덩치가 좋아요. 근데 지금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여성분들도 이제 대형 트럭으로 운전을 가능할 정도로. 그럼 뭐야? 기존에 힘들게 움직였던 거를 불편하니까 뭔가 기술력을 동원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파워 핸들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답안지를 적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자동차는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에 의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됐었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 때문에 장점이나 단점에 대한 특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자동차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대부분은 답안지, 나중에 이제 교재에 있는 목차도 약간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할 때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목차를 잡아가지고 답안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학습을 하실 때도 이제 미리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한번 봐볼게요. 자동차, 내가 아무리 자동차 몰아도 운전은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운전 다 하게 되면 얘 이제 뭐 바퀴예요. 그렇죠? 바퀴고. 얘 뭐 타이어예요. 타이어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럼 얘 도어예요. 그러면 얘 구성이 뭐예요? 자동차는 도어도 있어요. 휀다도 있어요. 범퍼도 있어요. 바퀴도 있어요. 타이어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는 거야. 이렇게. 도어. 구성은 일단 도어 있어요. 도어는 승차자가 타고 내리기 위해서 문을 열고 닫고. 그러면 옛날에는 문을 열고 닫고 했는데 키를 옛날에 넣어가지고 막 돌리고 이렇게 불편했어. 그러면 신기술이 뭐예요? 요즘에는 리모컨으로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잠금이라든지 해제가 된다는 거. 그렇죠?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이제 막 스마트 키예요. 그렇죠? 가까이 가게 되면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죠. 최근에 나오는 차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최근에 전기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현대에서 최근에 런칭을 했죠. GV60 같은 경우에 앞면 인식으로 해가지고 문이 도어가 해제가 되게끔 뭐 이런 식으로도 계속. 그러면 일단 뭐예요? 문을 열고 닫기 위해서 잠금을 해제하기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기존의 거를 계속 발전이 되는 게 이제 신기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뭘 알아야 돼? 이 도어가 어떻게 열리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건 최소한 알아야지 그 이후에 뭔가를 신기술을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 중에 학습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이제 뭐가 또 있냐면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비교. 이제 교재 앞쪽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좀 학습을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비교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A하고 B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이제 똑같은 승용차인데 어떤 차는 휘발유를 때우는 가솔린 엔진을 이용한 자동차가 있을 거고요. 똑같은 이름 뭐 이래서 뭐 포드 머스탱인데 만약 머스탱이면 휘발유를 때우는 차 있을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이제 경유 디젤 자동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솔린과 디젤에 대한 비교가 이렇게 가능해요. 뭐 예를 살짝 한번 들어봐 볼게요. 가솔린은 디젤차랑 가솔린차, 뭐 버스 디젤차 뭐 운전을 뭐 잘 안 하신 분 같은 경우는 내가 집에 있는 승용차, 휘발유 넣는 승용차하고 버스를 이제 비교를 살짝 한번 하면 버스 뭐야?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렇죠? 소음 관련된 거. 그리고 버스 타면 달달달달달 걸어요. 진동 같은 거 막 발생해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제 단점이에요. 근데 그러면 디젤에 대한 단점보다 디젤보다 가솔린은 그나마 소음이 적어요. 그렇죠? 진동도 적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장점이 돼요. 그러면 뭐냐면 얘의 단점은 얘의 장점이 되고 얘의 장점은 얘의 단점이 되고 그러면 서로 이제 크로스가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많은 내용으로 학습을 할 때 이 둘 중에 한 개만 어느 정도 학습을 할 때 정립이 돼 놓으면 얘는 반대로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학습을 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시자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이 자동차는 이 전체가 시스템이지만 이 시스템은 또 하위 시스템을 우리 컴퓨터를 보게 되면 이제 폴더 해가지고 막 밑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우리 사다리 타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런 것처럼. 이 자동차도 이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바깥쪽으로 전체로 봤을 때는 얘가 이제 자동차예요. 아까 자동차 장치죠? 자동차야. 근데 얘를 또 하위로 들어갔더니 뭐 바깥쪽에 있는 껍데기.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바디라고 하는데 껍데기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으로 따질 때 되면 내 바깥쪽에 있는 우리 살과 뼈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뼈와 살을 움직이기 위해서 근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영양분을 공급을 해요. 우리 심장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은 그 심장에서 뭘 해 줘? 막 혈관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 피를 보내 줘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막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자동차로 마찬가지로 이제 하부 기관들. 그렇죠? 그런 거 뭐 쉽게 말하면 뭐 엔진이라든지 우리가 뭐 엔진 모르시는 분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변속기를 흔히 말하는 미션.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러면 이 전체적인 시스템에 하부적인 시스템들이 이렇게 이제 다 모아져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자동차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쭉 들어가고 제가 이제 교재에는 이제 줌인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쭉 들어가가지고 엔진은 아 엔진 중에도 뭐 가솔린 엔진도 있고요, LPG 엔진도 있고 뭐 디젤 엔진도 있고 뭐 하이브리드도 있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각각 학습을 하고 쭉 나와가 얘 또 합치면 얘는 엔진의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고 변속기도 마찬가지 뭐 수동 변속기도 있을 거고 뭐 자동 변속기도 있을 거고요. 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할 때는 그러면 이제 쭉 들어가서 학습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거를 쭉쭉쭉쭉 모아놓게 되면 쭉 나왔을 때는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조금 키우시면 학습하는 데 굉장히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번씩 뭔가 이제 뭐 이론이라든지 원리라든지 어떤 현상 같은 거 우리 약술 문제로 한 번씩 나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쭉 들어가서 예에 쓸 수도 있고 예에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를 뭔가 좀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조금 응용해 가지고 이제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할지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조금 해 드렸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뭐 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잖아요. 많이 보고 뭐 핸드폰으로도 요즘에 이제 막 인강도 들을 수 있으니까 잠 안 올 때 막 꽂고 있으면 돼요. 막 뭐 출퇴근할 때도 보시면 되고 이제 뭐 학교에 등하교 할 때도 보시면 되고 짬날 때마다 이제 막 계속 보세요. 많이 반복하는 거. 그다음에 학습을 할 때는 엉덩이 무거운 놈이 무조건 장땡입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내가 기존에 뭐 자동차 관련된 자격증이 있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성적 제일 잘 나오는 분들이요. 전공자가 아니고 비전공자들이 점수가 더 잘 나와요. 모르고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더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하는 거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약간의 우리 시험은 좀 안타깝게 노력보다는 또 약간의 운도 조금 따르긴 해야 돼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뭐 그런 거 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 강의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하기 전에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자동차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니 아 그리고 좀 죄송한 말씀이 제가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사진 보여드리고 또 이쪽 가서 그림하고 그래서 약간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다른 과목은 또 전자칠판 써가지고 또 이쁘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시각적인 부분 때문에 학습을 할 때 이제 시각적인 부분을 이제 하는 게 더 많이 도움이 되다 보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좀 시야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학습에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자동차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의 자동차 우리 이름이 뭐냐면 시발이에요. 시발. 제가 이제 욕을 한번 하고 싶어서. 자,
옛날에 흔히 얘기하는 6회 끝나고 난 다음에 드라무통을 펴가지고 드럼통 아시죠? 드럼통. 드럼통 우리 고구마 구울 때도 쓰는 그 드럼통을 펴가지고 껍데기 만들고 그 안에 거는 이제 미군들이 이제 버리고 간 지프차야. 엔진 그 안쪽에 있는 골격에다가 이제 껍데기만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썼던 거를 우리 자동차의 이제 시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는요,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딴 건 모르겠고 이제 이 자동차가 이제 바깥쪽에 보면 이제 껍데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껍데기. 껍데기를 우리가 이제 부를 때 바디라고 부릅니다. 바디. 바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통은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엔진도 교환하고 뭐 바퀴도 교환하고 휠도 교환하고 하겠지만 주로 이제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바디에 대한 수리를 하는 게 이제 많은 부분을 또 차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바디는 현재까지는 다 철로 만듭니다. 철. 그렇죠? 우리 철. FE. 철에다가 합금을 넣어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초고장력 강판에 그래서 이제 안전하고도 굉장히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런 이제 바디 관련된 부분을 먼저 좀 우리가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교재에서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우리 핵심 정리할 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미리 한번 하겠습니다. 용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껍데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껍데기는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철 가지고 만들어요. 이제 뭐 어디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뭐 그런 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트럭에 이제 보면 이제 트레일러 크게 해가지고 이제 그다란 이제 막 쇠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트럭에서 이제 싣고 가는 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철소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게 뭐냐면 철이에요. 철. 요즘에는 일부 차량에서는 고급 차량에서는 이제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기술들을 제로역학적으로 해가지고 막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막 카본 플라스틱이라든지 카본이라든지 탄소죠. 카본. 그 다음에 이제 뭐 알루미늄. 뭐 최근에 나오는 뭐 벤츠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루미늄 합금 같은 거에도 많이 쓰고 하거든요. 뭐 그런 거 또 이제 쓰긴 쓰는데 대부분은 이제 철 가지고 씁니다. 그러면 이 철 가지고 이제 뭔가를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요. 모양.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자동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까 차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차체, 영어로 하게 되면 바디가 되죠. 껍데기잖아요. 도어, 휀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만 이제 얘들은 다 이제 뭐냐면 패널이라고 불러요. 패널. 패널. 패널은 한 번씩 뭐 저기 보면 이제 뭐 판넬 이러면서 이제 뭐 조립식 건물 같은 거 지을 때도 이제 판넬. 채바떼기로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스레드 이런 것처럼. 그거 같은 거예요. 판넬. 패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패널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휀다 모양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도어 모양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차체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철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이제 살짝 한번 보고 갈게요. 철에 대한 성질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교재는 없는 내용이지만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 꼬불꼬불하게 이제 모아놨는 거예요. 자, 모아놨는 거예요.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철은요, 철, 우리 판때기는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답니다. 이러한 성질. 자, 보시면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종이를 들고 있지만 요게 철판때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철. 철판때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렇죠? 철판때기 패널입니다. 패널을 갖다가 제가 약간 살짝 구부릴게요. 이렇게. 자,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제가 손을 이렇게 살짝 놓으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요게 이제 스프링하고 같은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탄성이라고 해요. 탄성. 자, 보세요. 원래대로 철판때기를 구부렸다가 힘을 줬다가 힘을 제거를 하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가 탄성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힘을 줘요. 이 판때기에다 힘을 주는데 그 힘을 이 철도 한계치가 있잖아요. 저도 자꾸 이제 뜯어맞다 하지마 이랬다면 하면 막 욕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한계치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치.
그러면 이제 탄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힘이 있는데 그 힘보다 더 많이 줘버려요. 한계치 이상으로 힘을 많이 줘버리게 되면 얘가 탄성을 이겨버리고 그 힘만큼으로 고정이 돼버리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게 뭐냐면 소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프레스 같은, 우리 툭 찍어, 우리 붕어빵 찍듯이 푹 찍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 이런 거 있죠. 오징어 게임은 막 달고나 보면 중간에 모양 찍는 것처럼. 그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우리 뭐 도어도 만들고 휀다 모양도 이제 여러가지 굴곡진 모양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금속에서 필요한 성질이 이제 소성이라는 거야. 소성. 자, 소성.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이제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강도 이제 스트렝스라고 하는데, 스트렝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보시면 재료가 외력에 대해서 저항력을 표시하는 색입니다. 뭐 인장 강도, 압축 강도, 전단 강도 등이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딱딱한 정도를 얘기를 해요. 딱딱한 정도. 제가 이제 플라스틱인데 이제 굉장히 얘가 딱딱하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강도는요, 여러 가지의 이제 강도가 있어요. 자, 강도. 인장 강도라는 게 있는데, 인장 강도는 금속이 이제 약간 인장, 잡아당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금속이에요. 금속 쇠막대 같은 걸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겨. 그러면 이제 얘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한, 자, 이렇게 이제 모양이 되는데 제가 이제 잡아당겨요. 이렇게. 오늘 잡아당기다가 제 팔뚝이 얘보다 힘이 좋으면 얘가 뜯어져 버리겠죠. 그렇죠? 그때까지 얘가 견딜 수 있는 힘, 그걸 갖다가 인장 강도. 그래서 이제 저항력, 잡아당기에 대한, 잡아당기는 거에 대한 저항력. 그래서 얘를 인장 강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인터넷 같은 거 보니까 짤도 많이 나오던데. 얘를 이제 눌러요. 눌러요, 이렇게. 눌렀는데 어느 정도까지 누르게 되면 얘가 변형이 일어나죠. 그렇죠? 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떡 같은 거나 찰흙 같은 경우도 이제 네모나게 만든 걸 내가 힘을 줘가 눌러버리면 살짝만 누르면 얘가 이제 탄성해서 뭐 원래 유지를 하고 있겠지만 두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두부도 이제 살짝 누르면 모형을 유지하고 있다가 더 세게 눌러버리면 두부가 으깨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눌러주는 거에 대한 저항력을 우리가 부를 때 압축 강도라고 해요. 압축 강도. 요 지금 하는 내용은 나중에 이제 사고에서 관련돼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경도예요. 경도. 경도는요, 금속의 이제 전체적인 성질을 이제 단단한 정도를 강도라고 하는데, 경도는 표면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빵 같은 거 뭐 겉은 바삭하고 안쪽은 촉촉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내가 촉촉하지만 바깥쪽에는 너의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삭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표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치성이에요. 치성. 자, 어떤 게 있냐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단단한 놈은 분필 같은 경우에 이런 거 보면 이제 보시면 단단해요. 단단한데 표면도 어느 정도 단단해요. 그러면 전체적인 단단한 거는 강도, 표면이 단단한 거는 뭐라고 했어요? 이제 경도라고 한다 했어요. 근데 얘는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자, 우리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칼싸움, 중국 같은 경우는 칼이 막 휘지만 뭐 일본 같은 경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칼싸움 막 하다 보면 칼이 단단하잖아요. 그러다가 막 챙챙 하다 보면 챙에 뭐 칼이 부러져가 날아가요. 그렇죠? 그러면 금속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뭐가 있냐면 잘 깨져요. 이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강하거나 표면이 딱딱한 놈은 그만큼 잘 깨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치성이에요. 치성. 치성이라고 합니다. 치성.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성이에요. 뭐 우리가 좋아하는 조인성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저처럼 이제 착한 인성도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질긴 성질이에요. 금속의 질긴 성질. 엿가락 같은 거 있죠? 엿. 엿을 온도에 따라서 이제 질긴 성질이 틀리잖아요. 엿을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엿을 샀는데 상온을 계속 놔둬버리면 얘가 막 쭉 막 처지거나 막 늘어, 이렇게 잡아당기면 잘 늘어나는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딱 있으면 단단해지는데 안 늘어나죠. 그런 것처럼. 질긴 성질을 갖다가 우리가 부를 때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 인성.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가공경화라는 말이 있어요. 가공경화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바디 같은 걸 만들 때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이드로포밍이라든지 몇 가지 이제 뭐 방법에 의해서 이제 만들 때 이제 이렇게 단어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가공경화는 뭐냐면은 경험이 한번 있으실 거예요. 철사 같은 거 있죠. 철사 같은 거 이제 우리 한 번씩 쓰는데 철사는 중간에 자르려고 그랬더니 벤치라든지 니퍼 같은 게 만약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이래. 그렇죠? 막 이러다 보면 여기에서 뭐가 발생을 하냐면 열이 나요. 열. 열이 나면서 어느 순간 팍 하면서 뜯어집니다. 뜯어지면서 끝이 날카로워져요. 이렇게. 날카로워지면서 여기를 한번 만져보시면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가공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움직였잖아요. 가공에 의해서 뭔가를 변형을 시키면 철은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강도하고 경도가 증가되는 현상을 우리가 부를 때 가공경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동차를 만들 때도 모양도 이쁘게 만들어야 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나 안쪽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모양을 만들 때도 이렇게 구부렸어요. 판때기로 구부리면 여기가 단단해져요. 단단해져요. 그게 뭐냐면 가공경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연성이라는 게 있어요. 연성. 연성. 자, 인장. 인장. 아까 인장강도 얘기했죠. 인장강도 뭐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거. 잡아당기면 쭉 어느 정도 쭉쭉쭉쭉쭉쭉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났다가 파괴되지 않으면서 이제 뭐 엿가락처럼 엿이 있는데 양쪽으로 잡아당겨.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한 성질, 늘어나는 성질을 연성이라고 해요. 연성, 연성. 늘어나는 성질을 연성. 아까 질긴 거는 인성.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호일 있잖아요. 우리 요즘에 냉동 삼겹살도 많이 먹고 하는데 호일이죠. 호일. 호일. 호일도 보면은 얇게가 방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를 얇게 되어 있는 걸 방막이라고 하거든요. 얇게 돼요. 그러면 금속을 알루미늄을 이러한 걸 막 계속 눌러줘 가지고 펴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금속이 자꾸 이제 펴진 우리 전 같은 거 구울 때도 이제 그다음에 뭐 피자 같은 거를 막 돌려 가지고 크게 만들잖아요. 얇게 만들면서 그런 것처럼 도우처럼 펴지게 되는 성질을 전성이라고 해요. 전성, 전성. 그러면 이제 펴려고 그러면 이렇게 눌러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아까 뭐래요? 압축한다 했잖아요. 눌러주는 거 압축.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전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가단성이라고 합니다. 가단성. 금속을 가열해서 외력을 가했을 때 변형되는 성질.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제가 엿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엿을 한여름에 놔두면 잡아당기거나 뭐 움직일 때 이제 이렇게 구부리거나 할 때 굉장히 유연하게 구부리지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연성이나 인성이나 전성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구부릴 때 거기 열을 더 가해주면 얘가 더 이렇게 잘 되겠죠. 그러한 때 그때 이제 변형되는 성질을 가단성이라고 합니다. 가단성. 금속을 가열하여 외력을 가했어.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금속은 뭐 열간 성형, 냉간 성형. 금속을 뭔가를 제가 이제 요 모양, 기역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금속을 냉간에서 이렇게 구려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냉간은 그냥 실온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 여기에 열을 막 가해. 열을. 열을 막 가하면 얘가 금속이 조금 연해지겠죠? 여려진단 말이에요. 여려지는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구부리는 거야. 그럼 거기에 따라서 금속의 또 성질이 바뀌어요. 그리고 가공할 때도 굉장히 얘가 금속이 조금 유연해지면 뭐가 돼요? 가공할 때도 굉장히 편해지겠죠? 편해지겠죠? 그러한 걸 이야기할 때 이제 가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크리프라는 게 있는데요. 크리프. 재료를 공온해서 장시간 하중을 가하면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 변형이 증가하는 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립. 라디오헤드 혹시 아시나요?
놀라머 크립이 거기서 나오는 크립하고 똑같아요. 이 크리프 또는 크립이라고 하는데 얘는 여기 금속에서도 이 얘기를 쓰고 나중에 변속기에서도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자 보세요. 제가 얘를 이렇게 구부렸어요. 근데 얘가 시간을 두고 하면 얘가 밑으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력에서 얘가 자꾸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되면 얘가 변형이 돼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크립이라고 해요. 금속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어를 얘기를 했고 아까 제가 이제 다른 쪽에도 얘기를 한번 크립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했는데 크립 또는 크리핑이라고 하는데 자동 변속기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드라이브 이제 뒤에 놔놓고 그렇죠? 뒤에 놔놓고 브레이크를 신호 대기하고 이제 브레이크를 탁 놓으면 얘가 슬금슬금슬금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 우리 크리핑 현상이라고 해요. 크리핑. 그래서 크리프 거기서 나오는 크립이에요.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자동 변속기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 거기서도 나오니까 뭐 같이 여기서 쓰는 단어가 여기서 잠깐 쓸 수도 있고 똑같은 부품인데 여기서 쓸 수도 있고 여기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크게 처음에 이제 자동차에서 껍데기에 대해서 그 껍데기를 만들 때 금속의 어떠한 성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성질로 가공을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그 성질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요. 어떻게 이제 금속을 가공을 하냐면 이 네 가지 이제 보통 방법으로 합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당금질이라는 게 있어요. 당금질. 당금질은 이제 영어로는 캔칭이라고 하는데 당금질. 탄소광을 변태점 이상으로 온도에서 물 또는 기름에서 급냉시켜 경화된 조직을 얻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변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저처럼 이게 이 변태가 아니고요. 변태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변태는 우리 곤충이 있잖아요.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면서 이제 갑자기 성질이 이제 그 어느 시점부터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번데기 있다가 갑자기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때를 갖다가 우리가 변태점은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점. 보통은 이제 열에 의해 가지고 금속이 어느 정도 열까지는 얘가 A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가 열을 더 이상 더 많이 가해버리면 얘는 B라는 성질로 바뀌어버려요. 원래는 이제 뭐 자세한 거는 우리 뭐 기계 계열 쪽에 이제 뭐 제로 뭐 역학이라는 제로 이제 관련된 학문을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거까지는 제로 가공이라든지 이쪽에서 나오는 학문인데 그거까지는 아실 필요 없으시고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당금질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까 이제 가공광화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드라마 같은 거 이제 본단 말이에요.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 맨날 대장장이가 뭘 해요? 뜨거운 거에다가 이제 농기구나 뭐 도끼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쇳덩이를 뜨거운 불에 막 달궈진 불에서 쇳덩이를 들고 나가 망치가 막 때려요. 가공을 한단 말이야. 망치가 때리고 난 다음에 얘가 그러면은 금속이 연해졌잖아요. 아까 열에 의해 가지고 연해졌잖아요. 연해진 상태에서 얘가 뭐 오늘도 막 펴졌어요. 막 펴졌는데 얘를 뭘 해요? 물에 푸시 단 거야. 아니면 푸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물에 푸시 단 거야. 그러면 이제 얘가 금속이 뭐냐면 딱딱해져요. 딱딱해져. 그렇게 해주는 작업을 당금질이라고 합니다. 당금질. 탄소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탄소광은요 뭐냐면 이제 금속에다가 탄소 알갱이 있죠? 탄소. 우리 이제 화학 시간에 우리 어릴 때 배우잖아요. 탄소 C. 탄소 알갱이를 이제 접목을 시킨 거 탄소광이라고. 순수철은 굉장히 물러요. 근데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우리 쇳덩이는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렇게 딱딱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쪽에 이제 탄소를 넣는 거다가 탄소광. 금속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띵. 아까 이야기했어요. 단단해지면 뭐가 있어요? 자꾸 잘 깨져요. 아까 치성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자꾸 잘 깨져. 잘 깨지다 보니까 분명히 단단한 건 좋은데 칼싸움 하다 보니까 자꾸 내 칼은 깨져가지고 내가 자꾸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드라마에서 보면 내가 자꾸 찔려요. 개끈은 안 깨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칼이 안 깨지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이제 그 다음에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땀뜨 풀불 뭐 이런 식으로 앞머리 따가지고도 조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띵 템퍼링이라고 하는데요. 당금질을 한 강철은 경도 아까 이제 단단한 정도라고 했죠. 경도는 크나 뭐 잘 깨지는 치성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그래서 일종의
단단한 것도 좋지만 너무 단단한 것보다는 한 단계를 낮춰가지고 안 깨지게 내가 칼 해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죽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만든 거. 경도를 일부 낮추더라도 당금질환 강철을 변태점 이하에서 온도로 다시 가열하게 되면 철이 인성, 질긴성질을 간다. 어느 정도 안 깨지게끔 질긴성질을 만들어주는 걸 뜨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가열하는 게 이제 약간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풀림입니다. 어닐링. 어닐링. 단조 작업 이렇게 되는데, 단조 작업은 뭔가 이제 가공할 때 이제 하나의 이제 하는 방법인데, 뭐 때리거나, 우리 아까 망치 질기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그러면 때리면 뭐가 돼요? 아까 이제 가공 경화 했을 때 끝이 이제 단단해진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단해진 철에다가 적당한 온도를 다시 가해가지고 내부 응력을 제거하는 거를 풀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응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응력. 응력은요. 봐보세요. 응력은 뭐 정력학 막 이럴 때 막 나오는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응력은 제가 변비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화장실 가서 앉아요. 그러면 응 하면 이제 우리 똥꼬에 힘을 막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응가는 내가 힘을 줬는데 불구하고 지가 안 나오려고 그래. 왜? 변비니까. 근데 나는 거기에 힘을 굉장히 많이 줘요. 자, 좀 더러운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요. 응력이 무슨 얘기냐면요. 금속이 있으면 금속에 내가 여기에 힘을 줘요. 그러면 그 힘에 대해서 반발력을 갖다가 응력이라고 해요. 아까 제가 똥꼬에 거기 집중력에 힘을 주는데 응가는 안 나오게 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내 응력이라고 해요. 그 응력을 제거하는 거. 그래야지 가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풀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불림, 압연, 단조, 주조. 자, 만든 금속은 보통은 그런 거 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철을 뭐 철강석 어디지 산 같은 데서 이제 철강석을 캐와가지고 얘를 높은 온도로 이 철강석 돌멩이를 데워요. 뜨겁게 데우면 얘가 녹아요. 우리 용암처럼. 그러면 거기에 흙 같은 거 이제 이물질을 걸러내고 순수한 철을 이렇게 만들어요. 순수철. 그러면 그 순수철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벽돌 모양처럼 막 한 번씩 이제 고속도로 같은 거 보면 트럭에서 막 싣고 가는데 막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 분비 색깔처럼 은색 있잖아요. 완전 은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얘를 뭐 인곳 보통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러한 금속 재료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얘를 뭐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이제 가공하는 방법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크게 압연이나 단조나 주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요. 압연은 이러한 인곳을 그다한 롤러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얘를 이렇게 통과시켜. 그러면 얘가 쭉쭉쭉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변하겠죠? 이렇게 변하면서 결국에는 나오는 놈은 이렇게 이제 롤러에 뭔가를 힘을 가할 수 있는 롤러를 통과시켜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걸 압연이라고 해요. 단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주조는 뭐냐면 금속을 녹여요. 녹여. 특히 이제 보통 쇠파이프 같은 거 있죠? 우리 쇠파이프 중간에 비었잖아요. 이렇게.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 원심주조법이라고 그래서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주조 셀을 녹여요. 초콜릿 같은 거 이제 왜 우리 케이크에 위에 막 초콜릿 우리 왜 TV 광고 보면 페레레 로쉐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광고 보면 막 이렇게 막 뿌리면 얘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막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형에다가 요 셀을 센물을 이렇게 놔둬요. 그리고 이 원형 틀 갖다가 회전을 이렇게 시키면 이 센물이 식으면서 점점 얘 끝으로 붙겠죠. 붙으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식으면서 만들어지면 요 틀을 딱 빼면은 이렇게 셀 파이프가 만드는 원심 주조법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뭔가 셀 같은 거를 녹여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걸 갖다 주조라고 해요. 대부분은 압연, 단조, 주조 등으로 이제 보통 금속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뭔가를 변형을 시키면 거기에 뭐 변형을 안 시키려고 내가 거기에 저항하는 놈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응가처럼 응가, 응력죠. 그게 이제 응력이란 말이에요. 그런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열하고 난 다음에 공냉, 공기로 식혀주는 걸 공냉이라고 해요. 공냉. 공냉이란 말은 나중에 우리 그 냉각장치에서도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공냉시켜서 재료를 조금 연하게 만드는 걸 갖다가 우리가 부를 때 불림이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단트 불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했냐면 껍데기가 있는데 그 껍데기를 만들기 위해서 철을 사용을 하는데 그 철을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공할 때는 어떠한 성질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시간 약간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 하고 이제 우리 판때기 관련 패널 관련해서 학습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교재로 넘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